있습니다. 아, 요즘 뭐 수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시죠? 자, 오늘은 372쪽에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인데요. 먼저 산출세액을 구하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세율 구조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 구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등 비례세율과 그리고 7단계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 차등 비례세율은요, 10%부터 최고 70%까지 적용합니다. 10%, 20, 30, 40, 50, 60, 70. 그리고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은 6%부터 최고 42%까지 적용합니다. 6%, 15%, 24%, 35%, 38%, 40%, 42%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자, 먼저 양도소득세의 표준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준세율. 표준세율은 뭐 지금 이런 차등 비례세율과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되겠는데요. 거기 셋째 줄 보세요. 양도소득세의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할 때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큰 세율.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두 개 이상 적용할 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1번입니다. 먼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토지와 건물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요, 이런 것들을 미등기로 팔았다. 미등기는 70%입니다. 네.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미등기로 팔았다. 70%가 되겠고요. 그러면 등기된 자산인데 거기 나왔죠? 1년 미만 보유했다. 50%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토지라든가 건물을, 상가 건물을 보유기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 50%입니다. 50%. 그러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다. 2년 미만 보유. 이건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2년 미만 보유했다. 40%입니다. 다시요.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1년 미만 보유했다.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다. 40%가 되겠고요.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7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6%부터 42%까지 적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과세 표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토지라든가 이런 상가 건물은 최소한 주택은 아닙니다. 주택세율은 다시 적용하니까 지금 일반적인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네 가지 배웠습니다. 미등기 재산은 70%, 1년 미만 보유했다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다 40%, 2년 이상 보유했다 6%부터 최고 세율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7단계 초과 누진세율 있죠? 여기. 뭐 세율은 그 암기는 안 해도 되는 그 저 과표는 암기 안 해도 되는데요. 오른쪽 박스 보니까 7단계 초과 누진세율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왔죠? 암기는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알아두세요. 1단계 과표가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시에는 6%입니다. 과표가 1200만원까지는 6%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거기 나왔죠? 필기 생략합니다. 암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정도 알아두세요. 양도소득세 과표가 1200만원 이하일 때는 6%를 적용한다. 한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일 때는 15%입니다. 15%. 아, 참고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니까 제가 이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실무상으로. 암기를 하지 마시고 실무상입니다. 이거 72만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2단계는 어떻게 구하느냐? 2단계는 1단계에서 나온 72만 원 플러스. 72만 원 플러스. 이게 누진세율입니다. 1단계에서 나온 금액이 2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시에는 몇 프로냐? 15%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로 풀어보세요.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니까 34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곱하기 15%. 그러면 이게 510만 원이니까 72만 원 더하니까 582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582만 원. 이제 3단계는 이렇게 나와요. 2단계에서 나오는 582만 원 플러스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이하 시에는 24%를 적용합니다. 계산해 볼까요?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이니까 이게 4200만 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24%.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8만 원인가요? 1008만 원. 1008만 원. 그러면 1008만 원에다가 582만 원 더하니까 1590만 원입니다. 거기 나왔죠? 1590만 원.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3단계가 되겠고, 4단계는, 4단계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1590만 원 플러스. 이제는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입니다. 그럼 이거 가로를 푸니까 얼마입니까? 1억 5천, 6200입니까? 6200만 원 곱하기 35%. 그러면 2170만 원. 그죠? 거기다 더하니까 376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3760만 원 나왔죠? 이제 5단계는 3760만 원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7단계 보니까 5억 원 초과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1억 7460만 원 플러스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42%입니다. 아하, 이렇게 과표가 5억이 넘어가면은 초과 금액에 대해서 42%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비사업용 토지 나오죠.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라는 것은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농지라고 하는 건 전답과선에서 실제로 농사를 져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안 짓는다.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가 되겠고,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가 놀고 있다.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가 되겠는데, 비사업용 토지는요, 10%씩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1200만 원 이할 때는 16%가 되는 거예요. 거기 나왔죠. 1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할 때는 15%가 아니라 25%. 그러니까 7단계 초과 인세율이 6%, 15%, 24%, 35%, 38%, 40%, 40%인데 여기다 10%씩 더하는 겁니다. 16%, 25%, 34%, 45%, 48%, 50%, 5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5억 원 초과 금액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거기 제일 밑에 보세요. 5억 원 초과는, 과표가 5억 원 초과는 2억 2460만 원 플러스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52%가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비사업용 끝냈고요. 자, 넘겨서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데요. 넘겨보니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미등기는 70%입니다. 똑같아요. 미등기는 70%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했다.
여러분 아까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1년 미만 보유하면 50% 했잖아요. 그런데 주택은 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면 7단계 초과누진세를 적용합니다. 6%부터 최고세율 42%까지 적용이 되겠습니다. 하하. 상가는 2년 이상, 토지도 2년 이상이 7단계가 되겠고 주택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 7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1세대 2주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세대 2주택을 여러분이 만약에 1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6%부터 42%가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1세대 2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일부가 있죠. 세종시까지.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일 때는 10%를 더 중과합니다. 그러니까 16%가 되겠죠. 52%가 되겠죠. 네, 10%씩 중과합니다. 그리고 1세대 3주택입니다. 1세대 3주택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0%를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세율이 42%잖아요. 그런데 1세대 2주택은 최고세율이 52%가 되겠고 1세대 3주택은 최고세율이 62%가 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은 10%를 더 증가하고 1세대 3주택은 20%를 더 증가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왔죠. 374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375쪽에 여러분 기타자산이라고 들어보셨죠? 기타자산. 기타자산. 기타자산 네 가지 있었죠. 네 가지. 특자 들어가는 거 기억나세요? 특정영업권, 특정시설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그리고 과점주주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과특특특 이렇게 배우셨죠? 이런 기타자산은요 보유기간 관계없이 이거는 관계없이 7단계 초과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기타 자산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자, 네 번째 주식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세 번째가 되겠고 네 번째는 주식으로 넘어갑니다. 주식. 주식인데요. 주식은요. 먼저 대주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주주.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있다. 30%입니다. 대주주가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있다. 30%가 되겠고요. 그리고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했다. 1년 이상 보유했을 때 과표에 따라 달라요. 과표가 3억 원 이하는 20%입니다. 과표가 3억 원 이하. 3억 원까지는 20%고 그러면 3억 원까지는 20%니까 6천만 원 되겠죠? 그러면 6천만 원 초과, 3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5%입니다. 3억 원 초과 금액. 그러니까 1년 이상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했을 때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 초과는 25%, 2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아닌 자, 대주주가 대주주 이외의자 대주주 이외의자가 중소기업 주식은 10%입니다. 중소기업 주식 대주주 이외의자 중소기업 주식은 몇 프로요? 10%. 그리고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은 20%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은 10%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고 30%짜리가 있고 또 20% 25%짜리도 있다. 이렇게. 다시요.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했다. 30%.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했는데 과표가 3억까지는 20%.
3억 원 초과는 25%가 되겠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주식은 몇 프로? 10%가 되겠습니다. 대주주 이외의자 중소기업은 10%, 중소기업 아닌 주식은 20%가 된다. 그리고 뭐 파생상품 20%짜리도 있고 또 10%짜리도 있습니다. 거기 2번 나왔죠.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큰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자, 이렇게 세율을 적용할 때 말이죠. 보유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보유기간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해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재산은요, 그 보유기간 계산할 때, 세율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은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하죠? 피상속인이 당의 재산을 취득한 날입니다. 거기 나왔죠. 이번에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피상속인이 당의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하는 날까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2번입니다.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서 2월 과세라는 거 있었죠. 남편이 부인에게 또 부모가 직계 존비속에게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인이 배우자나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을 5년 이내 양도할 때는 2월 과세한다고 했어요. 이때는 보유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증여자가 당의 재산을 취득한 날입니다. 증여자. 그러니까 배우자가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했을 때, 증여한 것을 부인이 5년 이내 양도했을 때는 남편이 양도하는 것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그 증여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이 정도 알면 되겠고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고요. 부동산에 대한 과표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 1년 6개월 보유한 주택. 자, 주택이 1년 이상이면은 쓰세요. 틀렸죠? 7단계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1번 틀렸습니다. 40%가 아니라 7단계가 되겠고요. 2번.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 상가 건물을 2년 이상 보유했다. 토지나 상가나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2년 이상 보유하면 7단계 초과 누진 세율 적용하니까 틀렸죠? 3번. 10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 아하, 1년 미만 보유했네? 상가 건물은 1년 미만 보유하면 50%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6개월 보유한 주택.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했대. 그럼 몇 프로입니까? 40%가 되겠죠. 5번.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 상가 건물을 1년 8개월이니까 1년 이상 2년 미만이니까 40%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상가 건물, 토지나 상가가 1년 미만일 때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죠. 그러니까 1년 8개월이니까 40%가 되겠죠.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건 완전히 순차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게 되니까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고요. 계속 되풀이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페이지 382쪽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이라고 나왔어요. 미등기 양도자산. 여러분, 토지라든가 건물, 주택을 미등기로 팔면 몇 프로입니까? 70%죠. 미등기로 팔았다. 70%입니다. 이렇게 7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스 나왔죠. 미등기 양도자산은 세제상 불이익이 많습니다.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미등기는요, 비과세라든가 감면을 배제합니다. 비과세라든가 감면을 배제한다는 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등기로 팔았다. 여러분,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있는데 미등기로 양도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요. 또 우리가 토지건물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하는데 미등기로 양도하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적용 배제입니다. 적용 배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역시 70%의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있잖아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를 알 수 없을 때는 기준시가로 계산하잖아요.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는 뭘 공제한다고 그랬죠? 이런 거.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빼고 이렇게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는 자본적 지출이나 직접 양도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공제합니다. 네, 필요경비 계산공제.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필요경비 계산공제 할 때 토지 건물은 3%를 공제하는데 미등기는 0.3%니까 1000분의 3을 공제합니다. 거기 나왔죠. 필요경비 계산공제 할 때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여러분 1000분의 3을 쓰세요. 0.3%를 적용하고, 지상권 전세권은 100분의 1을 적용한다. 1%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자, 부동산은 몇 프로요? 1000분의 3은 0.3%. 그리고 지상권과 전세권은 100분의 1. 1%를 공제한다. 적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기셔서요. 387쪽으로 넘어갑니다. 양도소득세 이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니까 이제 산출세액이 나왔잖아요.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는데 과거에는 예정신고 안 하면 확정신고 따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의무화가 돼가지고 무조건 예정신고 해야 됩니다. 요즘은 예정신고 안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왔죠. 페이지 387쪽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신고납부 나왔습니다. 과세표준과 신고납부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양도 차익이 생겼던, 손해보고 팔아서 양도 차손이 생겼던 모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납세 의무자가 나왔죠. 납세 의무자. 여러분, 납세 의무자는 국내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 국내에 주소가 되어 있고요. 1년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이 납세무자가 되겠고, 국외자산입니다. 국외자산, 미국의 뭐,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은 국외자산 양도시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입니다. 국내에서 5년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주소되어 있잖아요.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거주자는 183일 거주한 자.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납세지라는 건 뭐야? 어디다 세금 내느냐? 여러분이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던, 강원도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던, 납세지는 어디냐?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만약에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다 그러면 강남세무서가 되겠고, 서초구에 있다 그러면 서초세무서가 되겠고, 강동구에 있다 그러면 강동세무서가 되겠습니다. 양도자의 주소지입니다. 양도자의 주소지.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국내 주소가 없다, 비거주자다, 비거주자. 국내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비거주자로서 국내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가 됩니다. 만약에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사업장이 없다. 사업장, 국내 사업장 소재지인데 사업장이 없을 때는 국내에서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예정 신고와 자진 납부인데요. 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는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 예정 신고.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입니까? 2개월 이내입니다. 2개월 이내. 그럼 만약에 오늘 2020년 4월 7일 날 팔았다, 그럼 어디가 될까요? 양도식이 오늘 돈 받은 날입니다. 4월 7일 오늘 돈 받았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니까 4월 말로부터 2개월 이니까 5월 말, 6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6월 말까지. 네. 거기 나왔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자, 그런데 만약에 토지를 팔았는데요, 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런데 대금을 다 청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늦게 받았다면 허가일 기준입니다. 허가일 기준. 미리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대금 청산일이 늦었다면 청산일 기준인데, 거기 나왔죠?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청산일이 아니야, 허가일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늦게 받았다는 거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토지거래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받잖아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네. 그러나 파생상품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식 및 출자 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반기, 상반기 하반기 있잖아요. 반기의 말일부터, 상반기는 1월 1일부터 6월 말이니까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니까 8월 말까지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별표시. 부담부 증여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하는 경우. 여러분 부담부 증여 아시죠? 만약에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하면서 아버지가 은행에 근저당 설정했던 그 빚을 아들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입니다. 즉, 증여자의 채무를 아들인 수증자가 아버지의 빚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것이 부담부 증여가 되겠는데, 이러한 부담부 증여의 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이거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개월이 더 추가됩니다. 부담부 증여는 3개월 이내에 한다. 4번 별표시.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할 때도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과거에 예정 신고하면 뭐 공제해둔 그런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세요.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020년 2월 달에 토지 팔고 4월 달에 또 토지 팔았다. 그러면 합산 신고해야 돼요. 합산 신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2회 양도하는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표가 커지겠죠. 그러면 세율도 높아지겠죠. 거기서 산출세액에서 이미 기납부했던 세금은 공제를 해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해당 자산의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 즉 7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 재산에 대해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죠? 합산 신고 안 하면은 나중에 확정 신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왔죠. 박스. 예정 신고 산출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에다가 2회 이후에 신고하는 양도소득 금액을 더해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이미 신고한 세금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에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 자, 예정 신고 안 했다. 가산세가 없습니다. 예정 신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데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없습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 부당하게 무신고했다. 부당 무신고 가산세. 이건 40%입니다.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40%. 그리고 신고를 했는데 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신고를 했는데 과소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10%가 되겠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부당하게 과소신고했다. 부당하게. 부당하게 과소신고했다. 이거는 40%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무신고는 20%가 되겠고요. 또 과소신고 가산세는 10%가 되겠고요. 부당 무신고와 부당 과소신고는 무조건 40%가 되겠습니다. 거기 나왔죠? 박스 보세요. 일반적인 과소신고 10%, 무신고는 20%. 부정한 경우는 과소신고도 40%, 부당 무신고도 40%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넘겨서 예정 신고를 안 한 사람은 가산세 물고요. 역시 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정 신고하는 사람 확정 신고는 언제까지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가 확정 신고가 되겠습니다. 거기 확정 신고 특례 나왔죠. 박스에. 거주자의 사망입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다름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 6월이 되는 날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일 전날. 국외 이주 목적으로 출국할 때는 출국일 전날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393쪽에 보니까 분할납부 나왔죠. 양도소득세는요.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예정신고까지 하는데 분할납부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할 수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납부할 세금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800만 원 나왔다. 납부 기간까지 1천만 원 내시고 1천만 원 초과 금액은 800만 원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납부할 세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만약에 4천만 원 나왔다. 그럼 100분의 50 이하인 금액, 반절 금액은 예정 신고 기간이 내고 나머지 2천만 원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마지막 이제 한 번 여러분 강의 남았습니다. 27강의 마지막 강의하고 이론 강의를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